농도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최근 4년 새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사 위기에 처한 친환경 농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의무 자조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귀농 2년 차를 맞는 청년 농민이 정성껏 재배한 작두콩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콩을 재배했습니다. 치과 오디 등 다른 작물도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행 농법보다 노동력과 비용은 두세 배가 더 들어가는데도 판로를 찾지 못해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비싸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러니까 친환경을 하려면은 직거래를 한번 보고 그러지 않고서는 거의 SNS나 인터넷은 힘들더라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 전남의 친환경 농가 규모가 대폭 줄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부실 인증 파동에다 수익성 악화 등이 겹치면서 최근 4년 사이에 친환경 농가와 생산량이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고사 위기를 맞고 있는 친환경 농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의무 자조금 사업이 본격 도입됐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업인과 친환경 농산물을 다루는 조합이 참여 대상입니다. 친환경 농가들이 스스로 기금을 만들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좋은지를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판매를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입니다. 새로 도입된 의무 자조금 제도가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친환경 농업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